안녕하세요.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. 벌써 7월 중순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. 오늘은 길을 가던 중 한 농가가 블루베리 재배한 것을 여러분도 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식재가 되는지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재배했던 것 같은데요.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 수확할 때 쓰는 이 박스에 피트모스랑 여러 가지 해서 재배를 한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해서 일단 잘 식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잘 성장하지만 또 문제는 일단은 이 박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작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더 이상 성장 상태가 좀 불량하게 되고요. 또 보시면 이렇게 나무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문 안쪽을 보시면 뭐 죽는 것도 있고요. 이렇게 또 보면 여기도 죽어 가고 있고요. 아마 제 생각에는 피트모스로 심으셨는데 배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. 물 빠지면 안 된다거나. 여기는 함부로는 바닥에 심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 바닥에 심었다가 이게 물이 잘 안 빠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이렇게 물 빠짐 자체가 안 되는 토양이라 이렇게 다시 위에 심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보면 이렇게 큰 흙도 있고요. 아마 예전에 그렇게 심었다가 안 돼서 옮긴 걸로 제 생각에 추정이 되고요. 그리고 보시면 품종이 여러 가지 섞여 있다 보니까 수확이 다 된 것도 있고 이제 막 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일도 많고 관리도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나무 전체적으로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요. 거의 지금 수확이 다 마무리되고 신초가 잘 나와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것처럼요. 근데 거의 보면은 나무 상태가 별로 안 좋죠. 신초도 나와도 색깔이 연한 색으로 제대로 양분을 못 먹는 것 같고요. 또한 나무도 그렇게 잘 자라지 않은 상태 같아요. 그리고 죽는 것도 많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보시고 처음 식재할 때 제대로 잘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훨씬 더 큰 수확이 되고 관리도 용이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처음 식재하실 때 제대로 식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